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말이죠. 이 즈음에서 네. 우리가 또 궁금한 사항도 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외모에 대해서 뭐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관심사가 많지만 네. 사실 중년 나이가 되면 그렇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자, 무엇일까요? 네. 자, 돈과 아름다움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을 택한다. 자, 이 시간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짠, 짠. 네, 아무래도 저희 네.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대표님이시니까. 아, 전부 영향이 있군요. 그리고 또 대회에 또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 대회 때 저희가 다 스텝으로 같이 이제는 후배 양성하는 입장에서. 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눈치 볼 필요는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스타일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돈을 택하셔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만약에 미모를 택했으면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임정환 씨가 아주 현명하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다들 미모, 돈보다 미모 택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 아, 솔직히 2019년 클래식 위너였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그 위너가 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기분을 평생 느끼지 못했던 자존감도 올라갔고 그렇죠.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그 평생 한 번 딱 겪는 그 느낌이었기 때문에 돈보다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름다움을 선택하겠다.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네. 사진은 남지만 돈은 사라지거든요. 네. 인생이 다 없어져서.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지희정 씨는? 저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없으면 제가 벌면 되는 건데 그 아름다움은 제가 어떻게 선전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성형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형이 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 아름다움이 나은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쨌든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대회를 통해서 그 세컨러너가 되었거든요. 네.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돈보다는 아름다움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네. 성형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가요? 저는 돈을 선택한 이유가 네.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 네. 이야기예요. 네. 돈이 있으면 성형을 하고 아름다운 파트너가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돈이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돈을 선택한 겁니다. 네. 아름다운 파트너가 있으면 그분을 이용해서 아, 그런 분을 네. 이용하는군요. 이쁜 분들은 왜 이렇게 미인 대회에 나가서 상금도 타고 돈이 붙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저분들은 성형외과를 가지 않는다니까요. 말은 저렇게 하고 별로 고칠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또 권재원 씨 얘기할 차례죠? 네네. 저 또한 저희 김수정 언니처럼 저도 세계 대회를 또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어졌어요. 그 아름다움으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한국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네. 기회를 얻게 돼서 기회 세계 대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직 안 나가고 현재까지 코리아 네. 그 이제 올해 올해 9월에 올해 9월에 세계 대회 나가요? 네, 네. 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정환 대표님. 뭐 열심히 해야죠 본인이. 네. 스쿼트 더 해요? 올 9월에 간다고 오늘 얘기해줬더니 바로 네. 써먹네. 그게 공부를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방송 보실 때쯤 되면 이미 네. 상 받은 다음일 수도 있어요. 상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자신감 있으시네요. 오,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한 3년간 대회 입상, 한국 대회 입상시켜서 네. 세계대회 가서
거의 뭐 1, 2, 3등 안에는 다 입상이 돼요. 야, 대단하다. 이 결국은 이제 이게 매니지먼트의 그 위력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심사위원한테 뭐 이거 얘기하고.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저분들이 굉장히 짜다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국 그 중년 분들에 비하면 한국 분들이 더 많이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에 나가면 깜짝 놀래요. 결정적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아, 동안 맞아요.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참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젊어 보이고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겠네요. 뭐 그랜마 대회 같은 경우는 가면 네. 정말 할머니예요. 뭐 그 오신 분들이 등도 이렇게 구부정하고 아~ 뭐 한국 나이로 보면 한 70세 이상 될 것 같은데 보면은 50대 후반이라고. 이야. 거꾸로 우리나라 50대 분들이 네. 나가서 그랜마 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서 야 저 미시즈 뭐 40대인 것 같은데 왜 나왔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그래서 네. 충분히 저희 그 미시즈 대회 나오신 분들이 세계 대회 나가면 입상을 다 노려볼 만한 미모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남성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한국의 남편분들 그 아내분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잘해주세요. 저 그럼 좀 황수연 씨는 뭐 미모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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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돈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노력하면 벌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옷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